우리가 원래는 이제 이쪽에 이제 따로따로 가운데가 이어지지 않는 예, 그런 뒷모습이었는데 온열 시트뿐만 아니라 통풍 시트까지 아 뒷좌석에도 그 기아 자동차의 최첨단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메모리 시트가 두 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누라 두 번째 신나네요. 아 머비의 뒷좌석 왔습니다. 네 일단은 5인승에 적용되어 있는 뒷좌석은요 에어컨 통풍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6인승이랑은 좀 달라요.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6인용은 좀 다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요. 여기 USB 충전하라고 두 개의 USB 포트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네. 또 220V의 단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현대기아가 잘하고 있는 게 여기다가 핸드폰을 꽂으라고 따로 이렇게 포켓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충전 포트를 이렇게 꽂아 놓고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다가 충전선을 연결하면 충전이 되겠죠. 예, 뒷좌석에는 이게 이제 5인승이라 그런지 몰라도 약간 옵션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6인승에는 여기 통풍 시트도 있는데 여기는 예, 엉뜨만 적용이 돼 있고요. 여기 뒷좌석에 여기 스피커가 들어 있다라는 거 예, 요건 참 예, 참 잘했다. 요거는 약간 아날로그적이긴 하죠. 요런 거. 요거 버튼식. 터치가 아닌 요거는 버튼식. 요런 게 모하비에서 느낄 수 있는 오프레드의 성향의 예, 차의 느낌이거든요. 이런 건 좋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LED를 적용했잖아요. 예. 그거는 또 최첨단으로 했고. 근데 약간 이거 살짝 이걸 해보니까 요게 약간 이런 것 같은데. 예. 이게 팔걸이가 보통 이렇게 여기 왔을 때 여기서 딱 멈춰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툭 떨어집니다. 요거 왜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는데? 펠리세이드 사실래요? 모하비 사실래요? 모하비요. 그리고 이제 무릎 공간을 보시면 제가 그 앞좌석을 제 키에 맞춰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좌석이 무릎 공간이 굉장히 예 제가 그 물론 184.7cm의 허리가 긴 스타일이라서 다리는 좀 짧지만 그래도 예 제 다리미도 불구하고 이게 주먹 공간이 하나 나옵니다. 예 주먹 공간이 하나 나와요. 아 예 하얀색 뒷모습이 와 하얀색 뒷모습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이건 뭐 취향 차이입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하얀색을 사고 싶다는 구매욕이 더 땡기네요. 예. 아, 뒷모습. 자 그리고 이 트렁크 공간을 보면은 아 역시 뭐 우리나라 대표 대형 SUV를 자랑하는 모하비인 만큼 굉장히 큽니다. 이 정도면은 예, 이 정도면은 4인 가족이 여행을 갈 때 짐은 다 들어갈 것 같고요. 골프백은 뭐 대각선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상 들어갈 것 같고요. 이 세로의 깊이가 굉장히 깊은 걸로 봐서 24인치나 27인치 캐리어도 굉장히 뭐 가볍게 들어가고요. 유모차를 가로로 안 놓고 세로로 그냥 집어넣어도 들어갈 수 있는 예, 깊이를 자랑합니다. 높이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 높이도 굉장히 높아요. 키가 작으신 분들은 여기 팔이 안 닿을 수도 있다. 키가 작은 우파 같은 애들은 이제 이게 잘 안 닿는 거죠. 예. 여기다는 일단 기본적인 예, 안전장치나 이렇게 이런 걸 패키지를 또 주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넣으라고 기본적인 장치 삼각대 같은 거를 여기다 넣으라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수납 공간이 이렇게 많습니다. 칸막이를 나눠놔서 예, 수납 공간을 이렇게 이거를 떼서도 쓸 수 있고 예, 그냥 이렇게 쓸 수 떼집니다. 이렇게 활용 방안이 막 굉장히 많네요. 예.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충분하고 이걸 가로로 한번 누워볼까요? 이렇게 앉아볼까요? 이렇게 해도 앉을 수 있을 정도로 폭도 굉장히 예, 충분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모하비랑 뭐 다른 모델을 이렇게 고려를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갈등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무조건 모하비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위에는 루프랙이 굉장히 튼튼한 게 들어갔네요. 와 폭이 굉장히 높은 예, 폭이 굉장히 두꺼운 루프랙이 들어가 있고요. 루프랙이 굉장히 튼튼한데 캠핑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죠? 네, 루프랙이 굉장히 두껍네요. 시트가 너무 이뻐. 시트가 하얀 시트. 사실 하얀색 시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하는데요. 관리만 잘하면 시트도 뭐 하얀색 시트도 굉장히 뭐 깔끔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가죽 코팅 같은 거를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 해가지고 예, 관리만 잘하면은 굉장히 이쁘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화이트 시트, 화이트 톤의 이런 실내
사실은 다들 갖고 싶어 하죠. 너무나도 이쁘고 밝은 색이니까. 근데 이제 부담스러워서 안 하시는데, 요거를 저는 모아비는 예, 화이트로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가죽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예, 뭐 관리가 좀만 뭐 신경을 쓰신다면은 예. 모아비 여기 써 있는 것도 굉장히 간지나네요. 예. 모아비 이게 여러분 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송풍구가 아까는 뒤 위에 없었는데 요거는 이제 윗단계급이라 송풍구가 위에도 있네요. 그리고 요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고급 라인에서는 트림이 좀 한 단계 올라가면은 요게 이제 뒷사람들을 위한 공중장치 조절장치가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어서 바람 세기나 온도 조절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트는 이 화이트 시트 좀 도전해보고 싶지 않나요? 예, 저는 약간 너무 밝은 화이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보리색 정도 되는데 요거 여러분들 만약에 고르실 때 차 고르실 때 요거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7인승이 꼭 필요하다 하시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지만 7인승까지는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6인승만 선택을 하셔도 굉장히 예, 고급 라인에 속하니까 6인승이 갑인 것 같아요. 그리고 6인승이 가장 가격이 높습니다. 예. 아무래도 독립 시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자동차계의 독립투사 우리 장진택 기자님께서 지금 다른 기자들은 다 시승을 나가셨는데 초대받지 못한 우리 장 기자님께서는 여기를 굳이 오셔가지고 리뷰를 하시고 시승까지 하러 가셨었는데 까이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지금 여기 계십니다. 아니 원래 장 기자님은 무대포 정신이시잖아요. 네. 무작정 들이미는 스타일인데 네. 보통 이제 시승차가 뭐 시승을 뭐 신청을 안 했어도 네. 무조건 하시는 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잘 지금까지 잘 됐었던 건지 네. 네. 그 현대자동차 현대기아자동차는 정식 미디어로 등록된 미디어와 네. 저처럼 이렇게 그냥 유튜브 그냥 채널 하는 사람이랑 네. 딱 구분이 돼 있어요. 그냥 뭐 이제 정관 예우 이런 거 없고 뭐 기자 생활 20년 한 이것도 없어요. 그냥 근데,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기아자동차 그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네. 그렇게 구분된 게 아니고 네. 장진택을 아는 사람과 장진택을 모르는 사람, 네, 친한 사람과 네, 친장, 이렇게 비장 이렇게 친절하게 네, 네. 네, 신차협회장 오면 제가 되게 외롭게 있는 거 보이시죠? 아무도 저랑 아는 네, 차 안 하고 그렇죠. 친장이 되면은 불리해지는 거예요. 네. 네. 저도 친장 쪽에 속하잖아요. 어쩔 수 없죠. 여기는 다 친장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김현장으로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네. 장진택 기자님의 사실 시승기를 너무나도 보고 싶어하는 네. 네, 구독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야죠. 뭘요? 한 모아비한테 사가지고 장 기자님의 네. 모아비 구매 선언 하셨습니다. 모아비한테 사가지고 네. 뭐 언덕에서 뒤로 밀리는 것도 좀 하고 뭐 애독자분이 사주지 않을까요? 너무 비싸. 살려고 해도 너무 비싸서 요거는 장진택이 못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농담이고요. 네. 일단 지금까지는 제가 뭐 정진 매체도 아니고 그랬지만 와서 하면은 그 해주셨는데 오늘은 차가 많지 않대요. 오늘 차가 좀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 오늘은 좀 어렵게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뭐 그러면 뭐 그런 거고 뭐 어차피 저는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라서. 오늘 저기 기자분들 PT 하실 때 네. 혹시 그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 요즘에 질의응답 시간은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왜 없어졌어요? 너무 궁금하네요. 네. 왜 없어졌는지 네. 요즘에 특히 이제 현대기아차는 요 시승회 때 신차 발표 때 기자들 질의응답 안 받아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저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 제가 너무 나쁜 사람인데 또 질의응답 시간에 또 불청객이시죠. 네, 우리 장진택 기자님. 제가 일단 본인의 영향이 굉장히 많죠. 저는 그래도 오래간만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줄 알고 네. 맨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있던 게 없어졌나? 그래서? 아, 그러면 야, 장진택이 맨 앞자리에 네. 앉았어. 그래서 없어졌나? 이 자리를 들어서 만약에 질의를 하고 싶다. 네. 질의응답 시간이다. 그럼 어떤 걸 질의하고 싶다? 아, 저는 뭐 저 그 상당히 우호적인 질문을 언제나 준비해요. 궁금하네요. 이런 잔치집에 와서 막 그 핵폭탄 막 이런 뭐
뭐 세타 2 엔진 뭐 리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거 결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는 하지 말고 이제 네. 이 차에 도움이 되는 거. 근데 그 질문도 생각을 하셨긴 했네요. 예, 세타 2 엔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머릿속에 항상 있나요? 세타 2 엔진. 큰일 나요. 네. 큰일 나요. 세타 2. 세타 2. 아까 그래서 세타 2. 궁금했던 거는 세타 2. 저 애들 둘이거든요. 네. 어떤 질이? 그 이게 지금 디젤 모델만 나왔잖아요. 네. 원래 이제 3.8 가솔린 오, 그렇죠. 있었죠. 네. 그래서 가솔린도 추가할 거냐, 아니면은 요 디젤로만 갈 거냐, 요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의미 있는 질문. 왜냐하면 요거 이제 가솔린으로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있죠. 네. 네. 아주 조용한 거 원하세요. 맞아요. 예, 저도 원해요. 좀 파워풀하게 나가는 그렇죠, 거. 그렇죠. 그리고 기름값은 그냥 회사 돈으로 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네. 예, 가솔린 원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지름답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른 임원분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임원분들도 요즘에 이렇게 좀 블럭을 좀 잘 치더라고요. 네. 네. 딱 옆에 가가지고 딱 물어봐야 되는데 요것도 이제 오늘 못했죠. 오늘 또 부사장님이 또 PT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부사장님한테 옆에 딱 붙어가지고서 네. 부사장님 가솔린은 언제 내가 볼까? 그러면은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뭐 이렇게 딱 하고 나와서 기자들이랑 같이 여기서 영상 촬영하고 그리고 그 많은 분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예전에는 뭐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서 계시면 옆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자리도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다 이렇게 체계화가 잘 돼 있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장 기자님이 왔다는 소문 때문에 급하게 나가시지 않았나요? 무리해서 맨 앞자리에 앉은 것 같아요. 뒤에 이렇게 안 온 것처럼 앉아 있었어야 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럴 거면 그냥 지하자동차에서도 그냥 나중에 그 초대권을 그냥 주시는 게 그러니까 뭐 아니 저는 뭐 오죽하면 지하자동차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나는 뭐 선배 동기 뭐 다 되게 다 다녀요 지금. 거기 내가 이상하게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저 진짜 사랑으로 기아자동차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장 기자님 오늘도 네, 초대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저기 기욱 씨가 와서 이렇게 열심히 했죠. 저는 장 기자님 오신다 그래서 저는 장 기자님 믿고 왔습니다. 그냥 그 기자명함 하나 타셔가지고 제대로 하세요 그냥. 웬만한 기자보다 더 열심히 하시고 나가면 어렵죠. 아니 그냥 제대로 하시면 기자들도 처음에부터 뭐 잘하는 기자가 어딨어요. 그렇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예. 배워가면서 이제 쌓는 거죠. 예. 기본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있잖아요. 뭐 없어요. 에이 뭐 있잖아요. 예. 차를 몇 대를 바꿨는데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도 몇 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저기 그 일본 차 아직 말하세요. 그런 얘기 하세요. 일본 차 말하세요. 식사 못 먹었죠. 그 영상 찍는 집에 왔어요. 식사 못 했어요? 먹었습니다. 저 배불러서. 아, 드셨어요? 네, 6개 잡아요. 그러면 열심히 찍어야지 바꾸셨는데. 나 밥을 못 먹고서 계속 찍고 있는데. 밥도 못 먹고 초대도 못 받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아비의 리뷰를 위해서 이렇게 네. 진짜 발로 열심히 뛰시는 우리 장 기자님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존경합니다. 저거 어디 나오는 거예요? 저희 차에 놀이 나옵니다. 그 저기 차이슈에. 차이슈에? 네. 아, 차이슈 우리 구독자분. 아니 그 왜 혼자 왔어요? 차이슈는 그럼 다현씨 같이 와. 맞아. 왜 혼자 왔어? 아빠요? 아유 급하게 잡혔어요. 이거 급하게 잡고 혼자서. 차이슈는 다현 씨가 더 유명해요. 맞아요. 그래서 조회수 많이 안 날 거라 생각하는데. 네, 서브가 오늘은 서브가 온 거네요. 맞아요. 네. 그냥 조수. 네. 다현이 그냥 갈 때. 그러니까 오늘 일진이 안 와가지고 이진이 왔네요. 그래서 또 저희는 다현이도 바쁘지만 촬영 팀도 바빠요. 그래서 저 혼자 왔어요. 이게 대리. 알겠습니다. 인택 씨도 차 잘 봤어요? 예. 장기님 감사합니다. 뭐 이제 안 살 거, 이건 안 살 거예요? 사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네. 아 제가 지금 V60을 네. 지금 제가 예약을 걸어놓은 상태잖아요. 네. 어떻게 예약을 취소하고 이거를 저도 구매를 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 V60 그냥 예약을 그냥 유지를 해야 되는지, 저 기아자동차 관계자분들 지금 없는 것 같으니까 솔직하게 좀 물어보십시오. V60으로 하셔야죠. 네. 네. V60은 예. 제가 VXC60 가지고 있어봤잖아요. 네. 가격이 안 떨어져. 정말. 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맨날 타고 다니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에 놔두는데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은 이게 한 두 배로 억울하거든. 타지도 않는데 가격은 떨어져. 그렇지. 그렇지. 우리 그때 저 기욱 씨도 차 여러 대를 이렇게 일본 차도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일본 차, 2번 차, 3번 차에 네. 1번, 2번, 3번 네, 있잖아요. 그, 예. 예. 전범 기업에서 만든 차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그, 예. 네. 그게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그러죠. 네, 요 모하비는 모하비도 국산차 중에서는 중고차 가격이 상당히 안 떨어지는 차예요. 감가율이 없어요. 감가가 상당히 적은 차. 예. 네. 근데 이제 볼보가 그래도 감가가 더 없죠. 그 정도예요? 웃던 거래까지 아닌 게 다행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정도 대기가 1년 있으면은 딴 나라에서는 웃던 거래도 되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차를 웃돈을 주고 사. 이런 문화 때문에 아직 웃던 거래까지는 아닌데 중고차 가격은 저도 뭐 예. 네.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지만 손에 안 묻더라고요. 뭘요? 상가격에 그대로 팔았어요. 어떤 걸요? XCU 하셨어요? 팔았죠. 뭐 먹고 왜? 제가 아니 몇 달 동안 수입이 없는데 뭐 먹고 살아요? 정말? 네. 파셨구나. 차를 이제 모함이 살려고? 아니 6개월에 한 대씩 차가 이렇게 팔릴 거예요. 이제. 수입이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알기로는 저기 장기자님 미디어오토가 네. 지금 구독자도 많이 올라가고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서 이제 수입이 네. 많이 나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뒷주머니를 찾아서 그런 수입들을 다 공개 안 하시고 혼자 다 먹는구나. 그러니까요. 그 카메라 감독님, 유닛 감독님이 안 챙겨드리고 네. 예, 수입을 다 공개하지 않고 아직도 네. 힘들다고 말씀하시면서 네. 혼자 다 독식하는. 네. 역시 장 기자님. 예. 돈 문제는 역시 독립투사처럼 예, 혼자서 다 해먹는. 네. 역시 독립이다. 독립은 지원해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차 판 걸로 유지하고 있어요. 야, 저 멋있네. 본인의 그런 그 또 몇 달 지나면 또 이제 그 사부를 또 탐내시는 분이 계세요. 저. 네. 사부 탐내는 분이 계세요. 사부는 사부 하나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사부 그거는 점점 갖고 있으면 돈이 올라갈 텐데. 사부를 경매로 팔 생각입니다. 역시. 네, 경매로. 역시 절대 네. 손해보지 않는 사람. 이거 생계를 그럼, 위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좀 거라. 비싼 값 해주실 분한테 기대됩니다. 네. 장 기자님이 사부는 값어치죠. 네, 그래서 지금 그 계속 잘 닦고 있습니다. 높은 가치를 받기 위해서. 요거 지나면 또 이제 벤츠도. 벤츠도 멋있죠. 네, 그래서 전에 이게 뭔가 이게 좀 어떻게 돼야 되는데 네.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진짜 버스 타고 다니시겠어요? 아유 시승차 시승을 열심히 해야지. 소나타 있으시지. 그럼 벤츠 먹어. 소나타는 또 이제 그 독자분이 사주신 거라서 네. 마음대로 타지는 못하고 네. 또 이제 영상 촬영할 때만 그럴 때만 이렇게 타고 있어요. 독자분들이 사주시면은 꿋꿋하게 타고 다니시. 아니 뭐 저 정 안 네. 되면 기욱 씨한테 저기 그 전범 기업차 만. 그거 빌려달라고. 그만. 옛날에 산 거. 옛날에 산 거 그거. 알겠습니다. 오늘 뭐 모하비 신차 네. 발표회 거의 뭐 신차 발표회 급이죠 오늘.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모하비 페이스리프트 현장 발표회에서 우리 장지태 기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기아 자동차의 아들 김규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만 타면 돼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원래 이제 자동차 리뷰할 때 김한용 기자님의 얼굴만 나와도 이거는 무조건 20만 각이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 왜 그러세요, 진짜. 세상에.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해요. 네? 뭐라고? 자기소개요? 자기소개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모카 김한용입니다. 아, 왜 그래? 무슨 아무것도 연예인. 아닌데. 아무것도. 1등. 자기가 연예인이잖아. 자기가 연예인. 1등 미디어. 그래요. 진짜. 특이하신 분들이네. 정말 이런 분은 우리가 예, 이런 분의 똥꼬를 핥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됩니다. 저 웃기는 예. 분이시네. 여기 웃기는 분이시군요. 약간 서태지 닮으셨네요. 아니, 잠깐만. 이분은 자동차 리뷰계의 서태지. 예, 진짜 서태지고 제가 지금 거의 뭐 멘토 같은 분이죠. 나중에 예. 이럴 게 아니라 나중에 진짜 우리 같이 한번 찍어요. 진짜. 와. 우리 아버지도 같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너무 설레이고 네, 너무 긴장이 됩니다. 아, 진짜야 진짜. 네. 오늘 진짜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감히 그 김한용 기자님하고 같이 이렇게 정말? 아, 네. 말을 섞을 수가 있다라는 게 네, 너무 예뻐요. 그만해. 자 아니, 오늘 그만해. 오늘 다 했네. 모하비 삼행시 가겠습니다. 아 잠깐만 이런 거 아니야. 자 김한용 기자님이시면은 모하비 삼행시 같은 거는 정말 빵빵 터뜨릴 수 있어요. 무조건이요? 네 무조건. 이거는 좋습니다. 못할 수가 없어요. 네. 자 우리 김한용 기자님. 모하비 삼행시. 아니 왜 그러세요 진짜. 저기 모하비 예. 저기 엉망진창으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그, 정말 김한용 기자님의 삼행시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그죠? 자 모하비의 삼행시. 모. 모하비를 시승하려고. 모하비를 시승하려고. 하. 하면. 하면. 비. 비가 온다. 와 이거는 가슴에 새겨야 돼.
모하비를 시승하려고 하면 비가 온다. 아, 나 진짜 이거를 내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야겠어. 모하비를 시승하려고 하면 비가 온다. 역시 명언을 제조해주세요. 기가 막힙니다. 예, 한수 배우네요. 우리 모아 김환영 기자님. 김환영 기자님, 저희 다음에 콜라보 한번. 아, 정말로? 예. 정말로 부탁 해주십시오. 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요? 진짜. 소원입니다, 진짜 소원이에요. 네. 저 진짜 영상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봤습니다. 예. 정말 영광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네. 죄송하면서 다음번에 영상에서는 꼭 한번 약속하지. 콜라보 약속했습니다. 콜라보 방송 예, 꼭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필요할 때 언제든 갖다 쓰시면 됩니다.